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. 저번 회사 자웨나는 그 기술을 부린 린위제한테 최고의 처벌을 내렸었는데요. 이 카지노의 법무원들이 이 린위제를 끌어가는데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라 이것들아, 갑자기 누군가 나서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까지 깨. 아까 나를 뭐 어쩌고 어째? 이놈아. 자오사는 그 린위제를 발로 한번 콱 밟아놓으면서 소심한 복수를 해버리는데, 자자 우리 가서 한잔합시다. 웬난히 얘기하지만 그 자오사는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아니야 아니야 내는 일이 있어서 장춘으로 돌아가야 쓰겄다. 그러자 웬난은 그럴래? 그래라 그럼 하고 잡지도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사실 짱허가 2천만 위엔을 주겠다고 하는데 웬난히 그걸 안 받았다고 자오사는 지금 삐진 건데,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웬난은 그 류용만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술을 퍼마셔야 됐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린위제 측은 어떠했을까요? 무원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의 누나인 린위수한테 전화를 넣는데, 하지만 린위수는 때마침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막 지금 비흔들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전화네. 다짜고짜 남자 파트너 툭 밀쳐서 빼고는 이 전화를 받는데, 위제야 왜 이렇게 한밤중에? 회장님 저 카지노 직원인데요. 린위제 사장님이 금방 그새 그 어떤 깡패 놈들한테 손목이 잘려 나갔습니다요. 뭐시라고? 린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다짜고짜 옷을 부랴부랴 입고는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보시오, 이 철석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 가? 나는 그럼 어떡하라고? 금방까지 뒹굴어대던 놈이 억울해하지만 린위제는 대꾸도 안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. 린위제와 린위수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여의고 그 린위수가 마치 자신이 아들을 키우듯이 린위제를 보살펴왔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팔이 잘려 나갔다면 이야말로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? 린위수도 이 제일 긴 링컨 리무진에 앉아 다녔었는데 차에 앉자마자 전화를 거는데, 그러자 저쪽에서는 린 여사님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? 오늘 밤에 어떻게 저한테 기회를 주시려고요? 제가 제일 좋은 대로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하얼빈시 경찰국장 넘버원 왕국장이었었는데, 이놈이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. 서광이 직속 상관으로서 이 하얼빈시 경찰교통에서는 강바지였었는데, 이놈도 그 린위수를 보고 침을 개개 흘린 지 오래됐었지만 기회가 오질 않았던 거였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지금이 어떠한 분위기죠? 여보세요? 아니 이 하얼빈 치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? 예? 일 제대로 안 할 건가요? 예? 왕국장은 이 갑작스런 대답에 당황해지는데, 내 친동생이 자신이 카지노에서 도끼에 맞아서 손목이 잘려 나갔다는데, 에? 이거 이래도 이거 되는 겁니까? 아니 그 하얼빈의 그 수많은 경찰들이 다 뭐하고 먹고 산답니까? 왕국장은 이 우편하는 걸 겨우 꾹 참는데, 뭐 떡 한 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리위수가 하얼빈시 정협위원이잖아. 지금 당장 병원으로 찾아와요. 그쪽에서 자세한 상황을 듣고 오늘 밤으로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야야야야 여러분, 이렇게 여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남자들보다 더 나댄다고 합니다. 이 병원에 도착한 린위수는 거의 막 뛰어가다시피 하는데 이 하이힐 때문에 또각또각 거리면서 달리지를 못하네요. 그러자 아예 구두를 확 벗어서 들고는 막 달렸다고 하는데, 그러자 그 뭉클뭉클 거리는 린위수의 두 봉우리는 아주 가관이 없었고 이 곁에서 지나가던 환자들은 다들 입을 하 벌리고 구경을 하였다고 하는데, 이 린위수는요 이 컵이 여자였지만 이 짤록한 허리에 아주 그냥 사기캐 몸매였다고 하는데, 그러니 그 자신이 몸매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의 호텔을 장악하고 이 공산당 정협위원회까지 올라간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병원 호실 안으로 들어가니 누나! 그 린위제가 울고 있는 거였었는데, 린위제는 이미 홀라당 잘려나가서 이 붕대를 돌돌 싸맨 자신이 왼쪽 팔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나! 린위제는 자신이 싹둑 잘린 팔을 보고 울고 또 보고 또 엉엉 울었다는데, 누나 내 왼손잡이인데 그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 왼손을 잘라놨는데 저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? 에? 저 이제 똥을 싸고 어떻게 닦냐 이 말입니다요. 네, 그렇게 린위수가 동생을 부여잡고 엉엉 울어대고 있는데 문이 발칵 열리면서 이 경찰들이 들어오는데, 린여사 괜찮소? 내가 왔소. 그러자 린위수는 흡사 도끼 같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째려보는데, 린위제야
이 경찰들한테 얘기해봐라. 대체 누구냐? 응? 너희 손모가지를 이렇게 만든 놈이 대체 누구냐 이 말이다. 그러자 리위제는 구척구척거리면서 입을 여는데 다 그 대하그룹이 짱허 그놈입니다요. 그놈이 깡패 조직을 끌어들여서 제 손모가지 그놈이었어? 그 레스토랑 화장실에서까지 나를 가만 안 놔두던 그 짐승 같은 놈이었어? 그제야 리위수도 일이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는데 근데 지금 뭐합니까? 예, 빨리 그 짱허 쳐 죽일 놈을 잡아오지 않고 뭐하냐고요? 네, 하지만 왕국장은 이 뒤통수 쓱쓱 긁으면서 난처해 하는데 리여사 그게 말이요 그 짱허라는 놈도 정협위원인데 그런 놈을 잡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소. 네, 한국으로 치면 경찰서장이 그 국회의원을 마구마구 잡아쳐 놓을 수 있답니까? 만약 진짜로 잡으려고 해도 더 위층이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증거도 수집하고 뭐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요. 이게 뭐 보통 힘없는 백성을 잡아쳐 넣는 거랑 같겠냐고요. 하지만 뭔 남자가 이래도 남자 맛이 없어. 이래서 내 밑에 층에서 노는 수컷을 안 만난다니까? 됐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. 내 혼자서 이 일을 알아 할 테니. 네, 하얼빈시 경찰교통 넘버원도 엄청 높은 직급인데 여기서 꼼짝도 못하네요. 그렇게 왕국장은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었고 리위수는 병원 복도로 나가는데 짱허 너희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? 너희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. 리위수는 담배를 딱 물고 커다란 엉덩이를 벽에 물컥 기대며 띠띠띠띠 번호를 누르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다 하고 있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짱허한테 따지려고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이때 짱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그는 지금 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겁나 철썩철썩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은 아까 낮에 피를 보고 놀란 가슴을 이 진정시키느라고 또 아무나 불러서 떡을 치고 있는 거였었는데 삘리리 삘리리 에? 전화가 오네요. 뭐여 늑다리 여우네. 짱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 그 아가씨는 비켜주려고 하는데 그 짱허가 계속하여 허리를 꽉 잡고 있는데 그리고는 계속하여 철썩철썩이면서 그 리위수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. 왜? 내 지금 바쁘니까 빨리 말해라. 네? 리위수는 말입니다. 전화 저쪽에서 나는 아가씨 신음소리와 이 살과 살이 부딪히는 철썩철썩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허 너희놈! 너 감히 내 동생이 손모가지를 끊어?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응? 너가 내 위에 올라탈 때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다 짱허는 피식 웃는데 너희 동생이 기술을 부려서 내 돈 5천만 위에는 사기친 거는 얘기 안 하니? 됐다 이 늙은 여우야 볼일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. 그리고 말이다 리위수야 내가 저번에 미처 너한테 알려주지 못한 게 있었거든? 네 뭔데? 리위수가 씩씩거리는데 그 저번에 너희 몸에서 있잖아 할머니 냄새가 나더다 리위수야. 그러니 너 같은 늙은 할망구보다는 이 나이 어린 여자가 최고더라고. 하하하하 그럼 내 지금 철썩철썩이 바빠서 끊는다. 뭐? 늙은 여우? 할머니 냄새? 리위수는 이 핸드폰을 잡은 손이 와드와드와드와드 떨려나는데 짱허 너희놈 두고 보자. 리위수는 또 와드와드와드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잡으면서 이 겨우 어디론가 다른 데로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로 하는 걸까요? 바로 이때 흥룡강 성정부의 한 대형 회의실인데요. 자자 다들 명심해라. 우리 흥룡강성은 이제 탄광 채굴이고 뭐 목재 채굴이고를 줄이고 생태 발전에 신경 써야 된다. 그 여러 연기 나는 공장들을 줄이고 관광업 그래 관광업이 좋겠구나. 이러한 연기 없는 생태 산업들을 더 늘려서 면역성을 이겨야 된다 알았니? 그래야 내 이 흥룡강 부성장님 멘트가 확실하게 설 게 아이야. 한 분위기가 어마어마해 보이는 공산당 최고층 간부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때 아저씨 리위수 여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. 네? 순간 이 령도 간부의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더니 다들 30분 쉬어라 우리 30분 뒤에 계속 가자 라고는 전화를 받는데
여 그로부터 말입니다.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났고 이 날도 밝지 않았는데 말입니다. 흥룡강 성전부의 세무국이 이 불이 확 켜지더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말입니다. 그 어떠한 기업이든지 이 세무조사를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아예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 리위수의 뒷배경이 비서가 전화 한 통 넣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짱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네 이놈은 지금 호텔에서 아가씨를 끌어안고는 TV를 보면서 쉬고 있다는데 조금 이따 총알이 장전되게 되면은 2차로 발사를 하려고 말입니다. 근데 삘리리삘리리 또 전화가 오네요. 네 하지만 요번에 거는 바로 그 자신이 성전부에 있는 제일 큰 뒷배경인 게 아니겠습니까? 짱허는 다짜고짜 받으면서 헤헤헤 거리는데 형님 헤헤헤헤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요. 아니 제가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은 형님이 어떻게 알고 꼭 전화를 주신답니까? 어이 너 이름이 뭐야? 형님 이시오웨라는 아가씨 아주 끝내줍니다. 제가 다음 주에 이 아가씨를 형님한테 안배해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전화 저쪽에서는 꽥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허 너 이놈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지 너 알고나 지랄이야 지랄이가? 내일이면 너희 대하 그룹이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 이놈아. 그러자 뭐 뭐요? 리거 그럴 리가요. 리거가 성정부에서 내 뒤를 봐주는데 누가 그러한 능력이 된답니까? 이 리거란 짱허의 성정부에는 최고의 뒷배경이었었는데 이 서열 10위 안에도 못 드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네? 내는 그분에 비하면 개똥이다 이놈아. 너가 오늘 누구를 건드린지 아니? 예? 그 자신이 제일 큰 뒷배경이 개똥이라고? 짱허는 발따닥 일어나면서 개똥해 하는데 저는 오늘 그냥 그 리위수라는 냄새나는 공용 화장실을 건드렸는데요. 걔 어차피 이 시정협위원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자 저쪽에서 뭐? 리위수를 건드렸어? 그리고 뭐? 리위수가 시에서 노는 여자라고? 니놈은 뭐 사회생활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놈이야. 리위수가 성정부의 왕부성장이 말이라는 걸 몰랐냐? 여기서 말이라는 건 이 보통 남자들이 밖에서 만나는 첩, 외가 여자 뭐 그러한 뜻인데 밖에 다른 침대 위에서 이랴짜 하고 탄다고 해서 뭐 말로 비유했을까요? 어찌됐든 중국어의 비유는 참으로 재밌는데 뭐요? 부성장님 말이었다고요? 이 리위수가 수많은 고층 간부들과 관계를 맺은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흥룡강 성전부 부성장까지 올라간 거야? 그러다 저쪽에서는 그리는데 너 진짜 뭘 모른다 짱허야. 리위수가 30대 초반부터 그 부성장이 여자였었기에 그 여자 몸으로 재벌이 회장이 된 게 아니겠니? 지금이야 이미 부성장이 이쁨을 받지 못해서 너희들 같은 것들도 마음대로 떡을 칠 수 있겠지만 말이다. 내 얘기할게. 너 대하 그룹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리위수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. 그리고 뭐 발가락을 하타라면 할 거 시키는 거 다 해. 그녀가 풀리지 않으면 너는 내일부터 끝이다 이놈아. 그러자 짱허는 이 멍해서 전화기를 끄는데 하 인생이란 참으로 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요? 짱허는 다짜고짜 전화기를 들어서 제일 먼저 어디에다 했을까요? 네 그것은 바로 쪼웨나한테 해줬다고 합니다. 난 그 죄송합니다. 우리가 낮에 건드린 그 리위제라는 놈이 누나 말입니다. 알고 보니 글쎄 그 성정부의 왕부성장이 말이었다고 하네요. 그건 저희 해결 범위를 너무나도 많이 초과하여서 형님 아무래도 이 빨리 도망이나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짱허는 이 위급한 시각에 그래도 웬난이 제일 먼저 걱정돼서 제일 먼저 전화해서 도망치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웬난이 짱허의 2천마일 위에는 거절하면서 진심을 보여주니 짱허 또한 진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일단 괜찮다. 근데 짱허야 너 그만 뭐라고? 흥룡강 성전부의 어느 부성장이라고? 에? 왕부성장이라고요. 그러자 웬나는 갑자기 전화를 끊으라고 하는데 이어 웬나는 이 갸웃하면서 다짜고짜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왜? 청거입니까? 저 웬나니요. 웬나니 전화를 건 거는 다름 아닌 왕청이었었는데 오 내 아우 웬나니 그래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왜? 무슨 일이라도 있냐? 그러자 웬나니 묻는데 잠깐 그 흥룡강 성정부 부성장들 중에서 성씨가 왕가인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? 형님이 아버지를 빼고 혹시 또 더 있습니까? 그러자 어? 부성장들 중에서 없지? 우리 아버지가 혼자서 왕성장인데 왜?
그러자 외난이 무릎을 탁 치는데, 잠깐, 그 지금 시간 되십니까?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. 야,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? 네, 왕성의 이 외난은 매우 이뻐하잖아요. 내 아우가 부르면 당연히 달려가야지. 그 어딘데? 그렇게 약속을 다 잡고 외난은 함께 술을 마시던 류용 보고 얘기하는데, 류용아, 우리 자리 옮겨서 한잔 더 하자. 그 흥룡강 부성장의 아들과 만나서 내 좀 일을 좀 봐야겠다. 아야야야야야야. 그러자 류용이 깜짝 놀랐는데, 우리 외난이 많이 컸네. 어? 이제 부성장이 귀공자님과도 다 친하게 지내니. 야, 니 뒷배경이 장난 아니다. 야, 그러자 외난은 헥 하는데, 그 번데기는 내가 원래 너보다 컸다 아이가. 그렇게 외난과 류용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짱허한테 전화를 해주는데, 그러자 짱허는, 네 외난 형님 출발했습니까요? 형님 죄송한데 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냅다 뒤십시오. 그리고 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. 하지만 외나는 피식 웃는데, 도망은 왜 가냐? 어? 장허야, 도망은 왜 가? 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 말라. 예? 그러자 장허는 화들짝 놀랐는데, 형님 벌써 술이 그리도 취했습니까요? 부성장이라고요, 부성장. 그런 거는 이 총칼로 해결될 사람이 아니라고요, 형님. 그러자 외나는, 에헤, 이놈이, 나 이 조외난 아주 띄엄띄엄 보는구나. 그 왕 부성장이란 놈이 아들이 나랑 매우 친하다. 내 멘트를 톡톡히 줄 테니 너도 이쪽으로 오라. 우리 술 한잔 마시면서 내 너를 소개도 해줄게. 예. 외난 형님 뭐라고요? 부성장의 아들 귀공장님과 친하다고요? 아, 아니 왜, 왜요? 짱허는 멍해지는데, 아니 이 거지 같은 깡패놈이 뒷배경이 뭐가 이렇게도 하늘 가냐고요? 그 공산당이 정협위원인 자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말입니다. 짱허 또한 이 정신없이 옷을 차려입고 출발하는데, 이 하얼빈 최고급 레스토랑 마디얼 찬팅인데, 왕청이 역시 제일 먼저 처와 있었고, 외난과 류용, 짱허 잇따라 도착하는데, 청금! 와! 또 먼저 와 계셨습니까? 자, 제가 소개해드리죠. 이놈은 내 아우, 그 대하그룹 아시죠? 대하그룹의 오너 짱허입니다. 그러자 짱허가 이 왕청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두 손으로 인사 올리는데, 네, 짱허가 비록 이 할빈시 정계에서는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지만 말입니다, 그 성에서 노는 왕청 같은 놈들과는 이 한 번 만나기도 매우 힘든 존재였었는데, 이 곁에서 류용도 해서해 하면서 인사를 올리려고 준비하는데, 이러한 고층 관료의 자녀들을 이 면목만 알아둬도 어마어마한 힘이 될 테니 말입니다. 이 외나는, 그리고 이놈은 저 심양에서 온 놈인데, 에 뭐 여분일과는 상관없습니다. 건너뛰시고 들어갑시다, 청거. 어라? 이놈 보소. 이 불쌍한 류용은 이미 손까지 내밀고 인사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외나는 이렇듯 눈치 코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놈이라는데, 이거 다들 자리에 앉고 요리들도 오르자 이 왕청이 싱글벙글해 하면서 묻는데, 그래 무슨 일인데 드러나보자 하고요. 이거 짱허가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하자 말입니다. 뭐? 우리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짱허 너희 대하그룹을 문 닫게 만든다고? 이거 말도 안 되는데,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일 때문에 바빠서 죽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다 있어서 그러한 사소한 일에 다 신경 쓴다니. 너 혹시 뭐 어디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왕청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짱허는, 어르신 정확합니다요. 다 그 리위수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데. 네, 짱허가 우물쭈물하자 이 외난이 곁에서 한마디 하는데, 청거 아직 몰랐었구나. 그 리위수라는 아줌마는 왕 부성장이 말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제 그 왕청은 오랜만에 외난을 만났다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는데, 뭐라고? 말이라고? 순간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외난은, 왜요 청거? 이 말이라는 뜻을 모르는가? 그 집에 마누라를 말고 이 밖에서 따로 키우는 애인을 그래요. 이 호텔에 가서 엎드려 놓고 이랴짜 차삭차삭차삭 해서 말이라고 하는 거지. 그 훌라라라라라라 진짜 말은 말고. 네, 눈치라고는 단 1도 없는 외난 이놈은 매우 다정하게 요 또박또박 설명까지 해주는데,
그러자 곁에서 리오용은 겨우 웃음을 꾹 참고 있는데, 아니 이렇게도 무식하게 직설적인 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. 아까까지만 해도 이 해서 듣고 했던 왕청이 얼굴색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해지는데, 웬나나 너 어디서 들었냐? 어? 그 여자가 내 아버지 밖에 말이라고 말이다. 그러자 웬나는 에헤, 그건 맞다니까. 이 밖에 호텔에서 이 찰싹찰싹 야짜 하는 거, 그 아까 누가 그랬더라? 아 맞다, 짱허, 너가 그랬지. 에? 너가 아까 왕부 성장이 말이라고 그랬잖아. 네, 짱허는 이미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이 나몰라라 하고 있었는데, 예, 아, 네, 아닙니다. 내 뜻은 그 리위수가 왕부성장 어르신과 이 관계가 좋다 뭐 이런 말이지, 제가 언제 말이라고 했습니까요. 그러자 왕청이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, 그놈이 말 이제 누가 또 말이라고 하면 내 그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. 그래서 왜 나는 이제 혼자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, 아니 왕청이 어머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그럼 좋겠냐고요 그게. 이 왕청은 다짜고짜 그의 아버지한테 띠띠띠띠 누르는데, 네, 왕 부성장은 아직 잠에 안 들었고 아직까지 서재에서 이 사물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, 이 왕청은 이리 자초지종을 그 부친한테 묻는데, 물론 그 리위수의 얘기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말입니다. 그 대하그룹이 짱허가 너의 친한 친구다 이거야. 알았다 그럼. 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들이 멘트는 봐줘야지. 내 덮어줄게. 어? 그래라. 네, 하나는 자신이 친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철썩철썩이는 말인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? 하지만 만약 쩌디앤파처럼 이 제 하층의 날라리 건달 부친이었다면 애인이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는데, 근데 그 최고층 위층에 앉아있는 정치가라면 무조건 아들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건 무조건인데, 이 왕청은 하나하나 째려보는데, 너희들 다 들었지? 일은 다 해결됐다. 내는 입맛이 없으니 먼저 집에 간다. 왕청은 그 외나는 째려보면서 일어나는데, 그러자 외나는 형님의 요리도 다 올랐는데 한잔 하시고 가시죠. 아니 그 말이 어때서요? 그 싼 애들은 밖에 다 철썩철썩이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? 에 형님, 내 아버지 쪼대파도 이 밖에 이랍자 철썩철썩철썩 하는 말이 몇 명 된답니다. 천거 왕청은 또 한 번 뒤로 째려보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나갔다고 하는데, 네,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. 외나 일당들 중에서 야바가 아마 거리며 말을 제일 못하고 그 다음으로는 외난이 못한다고요.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그 외난이 야바보다도 더 못하겠는데,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아마아마가 그 철썩철썩 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요? 곁에서 류용은 또 혀를 끌끌 차는데, 웬나나 쩌웬난 저러한 높으신 분이 너가 대체 어디가 곱다고 봐준다냐 봐준다길? 너희 그 주둥아리는 너희 주먹보다도 더 강한 것 같다야. 그러자 웬나는 내 입이 주먹보다 강하다고? 칭찬인가? 아무튼 고맙다잉. 네, 류용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고 짱허는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럼 결과는 어떠했을까요? 짱허에 대한 실무조사가 이 취소됐다는 소리를 듣자 리위수가 그 왕성장한테 전화를 넣는데, 네, 하지만 아무리 해도 먹통이었다고 하는데 버림을 받은 거죠. 결국 리위수는 그 짱허의 5천만 위에는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할빈을 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진짜로 한치 앞을 몰랐던 거는 그 짱허가 아니라 리위수였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